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남부지역은 2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고요.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큰 만큼 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니 호흡기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기온입니다.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수도권과 강원권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2도 사이로 서울 7도, 충남 8도, 제주 10도에 분포합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2도 사이로 강원 12도, 광주 21도, 울산 19도입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구경은 낮부터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한낮 최고기온 22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큰 만큼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륙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주시고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아침 기온은 12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 지역 18도에 분포합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2도에서 1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경인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m에서 2.0m, 서해와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일교차가 매우 커지면 신체가 금방 피로감을 느끼기 쉬운데요. 이럴 때 따뜻한 차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틈틈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